날로님 미용실 갔다 왔나요? 아! 아 이제? 이제 보이는 거야? 얼마? 158,000원 헤네시스 랜덤 미용 돌려서 톱앤 머리나 고급 이용권 하기 좀 부족해서 일반 이용권 돌렸는데 시발 더벅머리에서 톱앤 머리로 변한 거야. 엇? 요즘 또 돈바나 또 꿀통이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사실 좀 템포가 좀 늦었죠. 내 기억에 탑10 하나 좋았던 때가 롤 역사상 두 번 정도 있지 않았나. 시즌2에 이제 M5 모스코5 이제 탑 다리엔이 썼던 탑글럭, 네, 탑 이제 정글 동시에 도는 그때 이제 10 하나, 그리고 노잼톤 또 바나 때 그 10 하나, 이제 지금 10 하나 이렇게 이제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뭐 사이클이 도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나르 심상정 아... 아니 리신은 안 오나? 아니 리신이 핑 찍길래 리신이 먼저 온 줄 알았네. 상놈아 왜 핑을 왜 찍어 늦을 거면. 아 내가 시작부터 이제 팁툭하게 만드네. 응? 혹시 적용 됩니까? 왜 이렇게 빨리 찼나? 과감하게 바로 아 아니 리신이 오고 있다고 핑 찍어가지고 응? 야! 이거 집에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은데? 응? 어? 다른 데 보고 있었나? 이 친구? 다른 데 보면 죽어야겠지. 어? 다른 데 보면 죽어야겠지. 아니. 아. 아, 이게 또 분신 자자. 나는 그냥 이길 자격이 없다. 응? 어? 이거 다이애나 실망해서 탑갱 안 오겠다. 이거 딱 보니까 아 롤로노아 김동현 갓! 롤로노아 김동현 진짜 등을 안 보이네. 응? 등을 보일 바에는 그냥 솔킬 두 번 따이는 새끼. 어? 아이쿠 어? 어 롤로나 김동현! 롤로나 돈 절래. 등도 보이고 설킬도 다인 그냥 좋아한 새끼. 그냥 웃어. 응? 등을 보여? 등을 보이네. 근데 이거는 조라 에미가 와도 등 보이는 게 맞지. 롤로노와 김동현이도 이건 어쩔 수 없지. 응? 집에 가서 저기 피채 와야지. 물약도 사오고. 하이 십세. 응? 못 참거든. 등. 어이 잠깐 이건. 오케이. 타혀? 야 이게 왜 터져? 오케이. 오케이. 야, 씨, 이걸 때려네. 롤로노아 김동현! 야, 어? 안 빼? 오씨. 역시 롤로노아 김동현이다. 그냥 미친놈이네. 응? 가자. 어? 아이쿠 아이 뭐 궁이 안 차냐. 응? 왜 안 죽어.
롤로누아 김동현 딱대! 응? 어에. 따라간다 김동현. 어? 왜? 롤로나 김동현 또 3대 1은 좀 그지 짐승은 아니거든 이게 사람이구나. 응? 뭐야 짐승인가? 롤로나 김동현 자네는 짐승인가? 또 아리가 먹네. 응? 야, 이 석탄 이거 포지션 위험한데. 어 좋아 좋아 너무 좋다.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 지금 바로 막아! 난 막으러 갈게. 뭐야? 어? 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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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롤로나 김동현 안 빼. 이 친구는 내가 알아. 우리 팀은 못 믿는데 우리 마오카이 아펠은 못 믿는데 롤로나 김동현이 내가 안 빼. 왜? 가지 가지 않니? 뭐야 이거는? 템 하나 더 가야겠는데. 내가 봤을 때 신발 팔고 그냥 란두인까지 가야 돼. 이제는 안 진다. 이제는 어? 딱 깨달았음. 그냥 어택 당하면 이긴. 야 괜히 뭐 카이팅 한다고 까불면 지더라. 그냥 벽에 등 딱 붙이고 에? 등 딱 어? 이거네. 참 밀어 그냥. 적들 지금 혼란스럽죠. 막 지금 뭐 누구누구는 뭐 어 빼야됨 탑 시바나가 밀고 있어서 빼야됨 하는데 누구는 어 이길 수 있음 거셈 어? 걸면 이김 솔랭은 이게 맞아. 진짜 이기네. 잠깐만 어? 등딱 등딱 오케이 등구쳐! 어? 아니 왜 졌어? 4대4인데 아니 근데 진짜 팀원들이 사실 지기 힘든 상황이거든요. 왜냐면 시바나가 탑을 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적팀들은 그냥 머릿속에 시식이 하나 걸린 상태로 정신적인 피해 입으면서 한타 했는데도 진 거야 우리가. 빨리 해야 돼! 어? 빨리 걸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막 어? 압박감 받으면서 했는데도 응? 야 이거 안 되나? 막아! 지금 막아야 돼! 어? 어? 오케이! 바로 전세 역! 새끼야! 응? 먼저 오는 쪽 이세계 가는 거야 이거! 안 와? 나 간다 이세계! 나 이세계로 간다? 와! 캬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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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진짜 오면 어떡하냐. 어? 어 잠깐. 아. 어 왜 이래? 도와줘! 아, 야, 너무한 거 아니냐? 어? 도착 빨리 와. 아!
아, 살기 싫네 진짜. 저런 거 필요 없거든 사실. 그냥 갱 타이밍 됐을 때 탑 서로 너덜너덜해져요. 갱콜 하는데 먼저 와주는 정글이 필요한 거지. 뒤늦게 쳐가지고 킬 먹고 탑 다 죽고 나서는 저런 정글이 사실 필요 없거든. 맛없어 그냥. 그저 인계단만 허버허버. 또 시바나 저기 또 그거 온다. 응? 오케이. 어. 스스로만. 아, 이런 씹새. 그래 너한테 죽여줘. 응? 아, 진짜. 맨날 레퍼토리가 똑같냐? 보람이 없어요. 보람이 탑의 CEO 지금 몸 다 부서지면서 막 오곡 달리아 올라프한테 탑에서 지금 타워 끼고 오곡 하고 있는데 어? 우리 팀은 뭐해? 진짜 보람 없네. 어? 그냥 뭐 내가 6이고 5렙이면은 되지 않나? 오곡 시바나가 막 체력템 올리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이거? 왜 체력템 가는 거지? 뭐야 이거? 지랄 났네 그냥. 네? 솔직히 제 잘못은 아닌 듯함. 자, 물량 먹겠습니다. 네. 호피 라인전 강캔가? 내가 너무 많이 맞았나? 이게 왜 죽어? 오케이 강타 쓰면서 자. 아 정글이 어? 정글이 안 먹으니까 뭐 힘이 안 나네. 시발 안 먹어 정글이랑은 하기가 싫어. 나만 그래? 응? 아군이 당했습니다. 내 아버지. 롤로노와 김동현이 두명 대충. 어, 갱 오면 될 것 같은데. 갱 와! 빨리, 빨리 와, 빨리. 오, 야, 진짜 와야 돼 이거는. 빨리 오쌤. 가, 가, 가. 아, 오케이 노플. 이거는 밀어야 되지 않을까? 잠깐만. 뭐야 이거? 경험치 라인 밀어요. 응? 밀어! 내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. 됐다 빼. 어? 아! 야, 참 이거 자르마 그렇지. 크, 좋았어 이거죠. 뭐지? 제가 봤을 때 궁을 그냥 계속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
때려놔. 어? 아, 왜 이래? 이거! 큐! 안 돼, 더! 아. 이제 최악의 패턴으로 가는 거야. 정글 이제 살짝 바텀 보더니, 아, 이번 판은 바텀을 가야 되는구나. 응? 탑 이제 4킬 먹은 뽀삐 상대 6위. 이 새끼야, 응? 6위 당한 줄 알았으나! 아, 그냥 6위 하지 그랬어! 주인 잘못 걸렸네. 그렇지! 좋아! 그런 거 한 방이 중요해. 아무 뭐 이게 맞죠? 또 시바나랑 또 이게 또 짝꿍이 잘 맞았네 이거. 탑 CS 굉장히 지금 이기고 있는 중. 이번 판은 뭔가 뭐랑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? 아니 뭐 뽀삐, 갈리오, 자리반 이런 거 보니까 뭐 가야 될 것 같지 않은가? 그냥 정석대로 가세. 알겠어. 뭐랑 갈리에서 죄송함. 라인만 밀고 갈게 라고 했는데 무무가 물어 뜯어! 한 번 더 있잖아. 응? 가! 아 왜 안 가? 어이쿠. 에 프랑키 온다. 잠깐만. 나는 모르겠다. 한 웨이브 더 먹자. 아유, 워머그는 뽑아야지. 응? 뭐야. 아니, 시바나 괜찮은데요? 솔직히, 잭스였으면 이거 복구 못했다. 이런 상황에서 복구되는 게 좋은 챔피언이란 말이야. 잭스는 이런 상황이면 그냥 가로등 들고, 어? 안 돼! 잭스는 복구가 안 돼요, 이런 거. 시바나 이거 괜찮네. 미안, 가자, 응? 야, 이거 애쉬가 아니고 베인이네? 응? 이거 왜 베인이냐? 애쉬인 줄 알았네. 아니 이게 탑에서 좀 이 험한 골 당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그냥 믿어준 아무무. 이제 거기서 끝까지 믿어줬는데 탑이 삽질 한번 더 하면 게임이 이제 가는 건데 또 거기서 잘 받아준 시바나. 4킬 먹고 뽀삐 병신 3합 잘 이루어진 거죠. 가자 물어. 아이고 약간 시즌2 롤 느낌. 그냥 자리반 궁유에 뭐 원보 콤보에 오리궁 들어가고 뭐 카서스 5인궁 이즈 5인궁 전체 말이 없네. 왜 막은 거야 전체슬. 아니 전체 채팅 안 볼 사람은 자기가 체크 해제하면 되잖아요. 어? 난 갈게. 못 참죠. 아이고. 맛있다 시바나.
아니 조합 괜찮네. 시바나에 암호물을 끼얹으니까. 이런 팀이 필요했을 뿐인데 이상한 상놈들이 리신해가지고 갱도 안와 배달도 안해? 어? 나가서 배달 좀 해! 어? 아무것도 안해 우리 팀 리신. 아무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. 안하다가도 그냥 한번 탁 그냥 궁 한번 눌러주고 뭐 좋잖아.